하다가 약간 뭔가 막 흔들흔들 갈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봤더니 뒷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 같아요. 펑크가. 자, 안 그래도 좀 갈 길이 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도심이라서 타이어를 메꿀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아무튼 네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차피 막 흔들리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저기 주유소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can I tire? 안 사다. 근데 không ăn điện thoại đi chứ. Không biết. Xe kia đúng không ạ? Rồi anh đi theo đi theo. Follow him. Ah, okay. 이제 okay here?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아 타이어가 완전 X같네. 이게 박혔네. 아 이걸 박혔다고 또 줬어요. 자르시나. Hey. Hello. I'm from Korea. 한국.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I'm fine. Yeah, I'm good. Yeah. Oh, your English is very good. Hankuk. Yes. Hankuk. Park Hang-seo. Oh, yeah, football. Very nice. 파인애플 맛이에요. 파인애플 맛. 와, 실제로 이거 처음 본다. 열심히 달려가지고요 한 100km 정도 달려왔고 이제 어두워지기 전인데 한 지금 도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먹고 가야겠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야간 운행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00km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60km까지는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차도 파는 것 같아요. 분차 먹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먹어보죠. 오 맛있겠다. 분차 하는 것 같아요. 먹어봐야겠다 한번. 나이스. 예. 분차. 오. 하노이에서 전에 먹었던 건 좀 다르네요. 근데 아무튼 아 맛있겠다. 오랜만이다 이런 쌈도. 진짜 맛있다.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예, 행복합니다. 지금 배가 불러요. 전에 사전에 주소 조사를 안 한 게 폭냐까지 여기서 한 400km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닌빈에서. 그래서 200km씩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도로로 가면 400km지만 라이딩을 하기 좋은 도로로 가면은 5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100km밖에 못 왔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이제 400km 가야 되거든요. 좀 400km는 좀 무리가 가는 거리라서 오늘 한 100km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 300km 정도 가더라도 오늘 100에서 150km 정도는 더 가야 내일 라이딩이 좀 더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까. 내일까지 도착하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어두워지고 있는데 조금 더 라이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캠핑을 하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렌갓이라고 하는 곳에 왔고요. 한 닌빈에서 지금 한 150km 조금 넘게 왔어요. 156km 정도. 잠시 여기서 물도 좀 마시고 좀 잠시 쉬었다가 엔진도 좀 식힐 겸 그러다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디스원 예.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바이바이. 와, 이거 다 해서 35,000. 1750밖에 안 나. 대박이다.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타이오아라는 지역에 조금 살짝 더 지나서 왔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타이오아 쪽에 좀 저렴한 모텔이 있어가지고 10,000원 정도면 묵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텐트를 또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 저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비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0km 조금 못 되게 왔고요. 오후 2시쯤 출발해서 지금 10시 좀 넘어가거든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300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꽤나 먼 거리가 될 거, 하루 종일 아마 타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의 보금자리. 네, 나름대로 물수건으로 또 얼굴도 한번 닦고 네, 잘 준비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 네, 좀 긴 하루였고요. 야간 라이딩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히치하이킹은 아니고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좀 할만은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고 이게 선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뷰도 볼 수도 없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잘 준비 마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한번 또 무사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